자, 오늘 할 시나리오는 이제 거의 롤코타 1 시나리오의 마지막 시나리오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제 6월이 다 끝나면 이제 롤코타 1 시나리오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할 시나리오는 좀 약간 초반에 좀 멘붕이 올 수 있는 시나리오, 아이보리 타워즈라는 시나리오를 할 겁니다. 상아탑 문제가 몇 가지 있지만 잘 구성된 공원입니다. 뭘 잘 구성되긴 뭘, 개뿔 기물은 다 부서져 있고 쓰레기는 버려져 있고 붙어놓은 오바이트는 잔뜩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뭐가 잘 구성돼? 그러면은 모든 기물이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이트의 근원지는 바로 얘야, 허리케인. 멀미도가 10.106이나 돼요. 측면 중력이 2.89이나 되거든. 얘는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일단 8달러를 받을 거고요. 아마 흥미도가 7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대량으로 고용해야 돼요. 경비기술자에 경비원 좀 고용해주고 엔터테이너 고용해주고 직원을 많이 고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물 부서진 거 손님들이 보면은 굉장히 화냅니다. 이거 할 때는 아이를 좀 단축해다 제가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보도 관련 문제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쓰시면 아주 편합니다. 직원을 좀 엉망인대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빨리 청소를 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 기물을 계속 부술 거야. 손님들 중에서도요, 화나 있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빨리 잡아가지고 공원 밖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뭐 아니면은 물에 빠뜨려도 되고요. 물에 빠뜨리는 거는 공원 등급을 떨구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화나 있는 친구들 다 공원 밖으로 보내요. 공원 밖으로 안 나가는 애들은 물에다가 좀 몇 번 담가주면 되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외부에다가 이렇게 잠깐만 격리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돌아댕기면은 그거잖아? 돌아댕기다 보면은 기물을 부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곤란합니다. 음악이 없네요. 우리 회전목마를 하나 지어보도록 하죠. 호수 위에다가 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여기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오프대. 옛날에는 이렇게 격리된 공간에 상점도 막 만들어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여기다가 음료수, 햄버거. 햄버거 가게에다가 떨궈줄까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 햄버거 가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괜히 기물 부수지 말고. 기물도 추가적으로 부서져 있는 거 하나도 없죠? 미어원들이 청소도 잘해줬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잔디 깎기도 잘 됐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얘는 문을 좀 닫고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중력이 어디서 많이 펌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 둘, 세 번째가 문제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 둘, 셋, 여기가 문제네요. 허리케인이 아니라 허리페이겠는데. 오, 좋은 드립이었어요. 아주 좋은 드립이에요. 네, 역시 여기에요. 이거를 좀 큰 루프로, 큰 컵으로 바꿔주면 적당할 것 같네요. 문을 닫아버리고요. 얘를 적당히 좀 큰 루프로 바꿔주면은 수치가 조금 나아질지도 모르겠어요. 땅을 적당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조금 들겠지만 배가 고프지만 음식을 살 곳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배가 푸지만 생각나나. 배가 푸지만 동나무 소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나무 소로 돈 버는 데는 짱이거든.
화장실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데 화장실은 충분히 만들어줬는데 지들이 못 찾는 거예요, 전부를. 혹시 모르니까 좀 몇 개 더 지어볼까? 화장실을 지금 두 개나 지어놨는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못 찾아서 그래. 이쪽에다가 하나 더 지어주면 될 거야. 상점가를 좀 잘못 만들었어. 이쪽이 아니고 여기가 되게 허전해 보이는데 여기다가 만들었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에다가 상점가를 만들면 되게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벤치를 많이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방향이 이상하네. 방향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늬가 나오는군. 이런 무늬를 만들 수 있겠네요. 대기줄을 안 만들고 있었네, 이제는. 오늘 아예 대기줄 요 파란색만 써볼까? 왠지 되게 옛날 느낌 나는 대기줄이라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거. 좀 지저분한 대기줄이긴 한데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자, 오픈할게요. 이건 통나무 수로를 할 거고요. 아니, 통나무 수로니까 통나무 스타일을 할 거고, 탄광 테마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절벽. 절벽이랍니다. 이런 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실 건가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다른 스타일을 한번 얹어볼까? 살구색이라 가지고 조금 디자인이 좀 이상한데? 시공행 놀이기구 안 만듭니다. 장을 순서를 잘못 만들었다. 이거 얹고 나서 저거 얹을 걸. 그래야 편한데. 이놈이지. 아, 귀찮은데 이거. A few minutes later. 아무튼 요런 건물이 됐고 여기다가 요렇게 해 보면 약간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튤립을 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뭐 동상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놔줄까요? 미션 시공행 나선 미끄럼틀 하나를 만들고 미션을 클리어하라고요? 좋습니다. 안 만들긴 하지만 돈은 문제가 다르지. 나선 미끄럼틀이 안타깝게 없으니까 미로로 대신하는 거 납득하시죠? 천명은 근데 쉬워. 귀신의 집으로 가라고요? 취향이 독특하시네. 좋습니다. 시공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출구 앞에 문을 지형을 이렇게 올려서 손님을 그냥 시공으로 보내버리는 걸 말해요. 참고로 마지막 가는 길인데 돈은 받지 말자 이거. 고장나면은 그래서 제가 귀신의 집 말고 그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미로로 하려고 그랬는데 미로는 고장이 안 나거든. 미로는 고장이 안 나니까 수리하러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미로로 해줘요? 알겠습니다. 일단 파괴하고요. 그래서 시공행 놀이기구는 그래서 미로를 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입구랑 출구를 짓고 출구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마지막 가는 길인데 돈은 받지 말자고. 미션용 시공미로. 이건 오로지 미션용이에요. 내가 일부러 이거를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시청자가 시켜서 하는 거야. 내 의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놀이기구 탑승료가 한 달에 2,000으로 올라왔고 롤러코스터를 한 대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시작하자마자 제가 롤러코스터를 하나 짓는데 여기는 롤러코스터가 멀쩡하게 지금 두 대나 있어서 돈벌이가 굉장히 좋거든. 한 대를 더 지을게요. 루핑으로 지어도 괜찮겠죠?
자, 건설은 잠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모일 때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라진 손님들이 숫자는 지금 총 14명입니다. 사라졌어. 어디론가 사라졌어. 어디로 사라졌을까? 심지어 무료라 가지고 아무나 탈 거거든요? 뭐 무료로 한 게 여러분들한테도 납득이 될 거예요. 사라지고 있다. 정말 훌륭했어. 이거 꾸미기 쉽긴 한데 솔직히 정거장을 너무 거기다 지었어. 복잡한 데다 지었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바닥은 이걸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위에는 다른 질감의 색감을 써서 검은색 트랙이니까 하얀색으로 건물을 지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5달러 날렸어요. 이거 지을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오브젝트 잘못 지으면 5달러 그냥 날라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볼까? ㄷ자 모양으로. ㄷ자 모양 괜찮을 것 같은데 ㄷ자 모양. 맨날 네모네모한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아 제발 돈 좀 벌려줘봐. 하고 싶은 걸 못하겠죠. 롤러코스터 한번 타면 5달러, 8달러 이렇게 벌려지니까 괜찮이 기대를 하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은근히 비싸네. 20달러씩이나 이거를 지어서 천장을 요거를 나중에 지어야지.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쉬워. 그래픽 깨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픈로크의 렌더링 방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좀 가리거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가릴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 나무를 안 가려줄 것 같은데. 자, 손님 수 현재 464명이에요. 시작할 때 200명 있었는데 미션용 시공미로 지금 40분 보내드렸습니다. 40분 보내드렸고 한 분 더 가시네요. 자 이거를 또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1달러만 있으면은 롤러코스터 한 대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공원 가치가 지금 1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돈이 지금 안 벌리는 것 같아. 다행히 허리케인이 돈을 짝짝짝 잘 벌어다 주고 있네. 문제는 얘 대기줄이 너무 짧아. 아이씨 왜 보도 지을 돈도 없어 이거. 괜찮아. 허리케인이 8달러 8달러 벌어들여 주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대기줄이 이 정도는 길어야지. 우리 이 공원의 인기 롤러코스터인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1000명 모으는 것까지는 아주 그냥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됐다. 루핑 롤러코스터 정말 힘들게 만들었다. 못 올라가네요. 못 올라가네. 수정해야겠네. 자, 여기를 못 올라갑니다. 여기를 고쳐야겠네요. 왠지 그럴 것 같기는 했었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커버 없이, 뱅크 없이.
수치는 아직 조회수는 없는데 양수 수직이 5.05예요. 괜찮을 거예요. 흥미도 7.14, 격렬도 6.58, 멀미도 3.06이 나왔습니다. 오픈해도 되겠죠. 가격은 이 정도면은 사실 13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0달러 받아보자. 세팅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탭을 옮겨가면은 안 돼. 블록 브레이크 모드이기 때문에 순환율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걸로 공항 가치가 얼마 올랐느냐? 2만 달러쯤 올라간 것 같아요. 회전목마가 고장났다. 우리 여기다가 회전목마 하나만 더 만듭시다. 이제 회전목마가 두 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옥상 회전목마 이런 거죠. 언덕 회전목마. 안타깝게도 여기 보도가 못 지나가니까 한 툴로 이렇게 해주면은 보도를 지어나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킹 나왔네요. 이제 연구를 맥시멈으로 돌리겠습니다. 연구가 너무 느리게 되고 있어. 뭐라 표현할 할 방법이 없네. 입구 출구. 여기는 땅을 올려버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돈이 모이고 있거든. 원래 롤코타 1이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롤코타 2 하잖아. 이거 트랙을 살짝 가릴까? 이거 트랙 가릴게요. 이 통나무수로 트랙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얘를 이렇게 내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트랙을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티플 체이스 트랙을 한번 가지고 가이드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few minutes later. 나쁘지 않겠네. 아 이거 근데 되게 신경쓰인다. 이거 지워버린다.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이걸로 하나를 이렇게 더 쌓아서 얘로 이렇게 마무리 시죠. 그럴듯 하네요. 런치드 프리폴 나왔네. 언제 나왔지? 이거 다 체크해두고 런치드 프리폴이 나왔습니다. 공항가치 올려주기 아주 좋은 놀이기구. 얼마나 좋은지는 저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다 지을까? 여기다 지으면 되겠다. 여기 지하에. 원래 롤코타 1에서는 이렇게 지하에 놀이기구 못 짓잖아. 난 롤코타 2 하니까 롤코타 2처럼 이렇게 지어버려. 발진 속도는 이쯤이면 한 93? 테스트. 아 위험하네. 90으로 줄일게요. 이제 시공 몇 명 갔나 볼까요? 이제 좀 있으면 시공행 100명 찍겠네. 잘가 시공. 놀이기구를 좀 더 지어야 되겠죠? 이번에 카라이드를 지금 이번에 안 지었는데 카라이드를 한번 지어볼까? 이거 걸룩이 라이드 지금 있나? 어 있다. 걸룩이 라이드다. 어 예 걸룩이. 우리 걸룩이 라이드 지읍시다. 차량 너무 개인 솔직히 좀 너무 많아. 롤코타 2는 트랙끼리에 비례해서 차량 숫자가 결정되는 편이라 솔직히 너무 많아요. 최소 대기 시간은 이거 3개 다 켜볼까요? 뭐? 이거 이름 뭐라 그럴까? 걸룩이 라이드. 걸룩이 라이드 그럴까?
보내놓고 2달러 받아볼게요. 우든 와이드 마우스가 지금 나왔거든요. 우든 와이드 마우스를 설치를 하면 손님 수가 깔끔하게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오늘 참고로 공원에 회전목마가 두 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회전목마 음악이 두 개 겹쳐서 들릴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천장도 요걸로 이렇게 받침대가 없어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여기 받침대로 우든 와이드 마우스를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은 현재 818명이고요. 화장실 근처에다 지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상가 있어가지고 상가가 없는 곳에다가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대기줄 물속으로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재밌을 것 같다. 대기줄을 물속으로 보내죠. 대신 이제 물이 넘쳐나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하기 위해서 울타리 뭐 이런 거는 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들이 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뭔가 지어줍시다. 이거는 벽으로 둘러싸야 되겠죠. 벽으로 둘러싸서 물이 안 들어온다는 느낌. 겹쳐짓기 살짝 쓰고요. 이거는 이렇게 겹쳐짓기를 이용해서 조준이 힘들다. 최소 대기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순환율을 위해서 조금 더 빨리빨리 출발하게 만들어 7초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여긴 누가 봐도 건물을 못 찍을 것 같기 때문에 정거장 스타일을 정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만들게요. 여기도. 그리고 이제 물이 세원으로 들어갈 것 같잖아요.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먼저 이렇게 해서 물 들어가는 거 방지해주고 겹쳐짓기 살짝 켜고 이거 하얀색 벽으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살짝 보이긴 하네. 이제 보니까 살짝 보이네. 살짝 이런 건 이걸로 가려볼까요? 나름 괜찮나? 뭐 수생식물이라고 하지 뭐. 간단하게 이제 손님이 이제 몰릴 거거든요. 보니까 지금 딱히 놀이공원에 뭘 안 지었는데도 손님이 우르르르 하고 들어오니까 제가 봤을 때 1000명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3명까지 1000명, 1000명은. 그럼 이제 클리어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뭔 차별점을 둬야겠어요? 꾸미기를 어느 정도 해야겠다. 꾸미기 잘하지는 못하지만 다리라 함은 자고로 다리라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아이디어가 하나 생기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좀 그런가요? 6월 안에 식구 극복 가능하냐고요? 되죠! 5명 남았는데 3명, 997명. 우리 클리어 준비를 해도 되겠네요. 봐봐, 손님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1000명 모으기에요? 모였어요? 클리어!
아이보리 타워 상하타 문제가 몇 가지 있지만 잘 구성된 공원입니다. 지국 미로가 하나 있어도 저는 얼마든지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이 시공 미로를 자 우리 시공 몇 명 갔냐면은 193명 갔습니다. 실제 손님은 1193명일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시공 미로를 제가 엄청 복잡한 데다 만든 게 아니라서 손님 떨어지는 게 조금 영향이 갔을 수도 있어요. 설치 위치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자 저거 성공 누를게요. 이거 눌러도 되지? 이거 시공행 나선 미끄럼틀 하나 만들고 미션 클리어. 근데 나선 미끄럼틀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있어요. 원래 성공은 근데 투수분들이 직접 눌러주시는 건데 이건 제가 눌러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의미에서 식사가 왔기 때문에 오늘의 미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보리 타워즈라는 시나리오를 플레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시나리오로 만납시다. 빠이빠이.